주님 감사합니다. 영호성당에서 부산 영호성당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1월 한달은 음미헌금부문의 달입니다. 가난교 기억하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 가정축복미사 성령기도의 월미사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장님, 부회장님 강론 중에 성전 의자, 성전 출입문 이렇게 교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이번 성탄 대축일 전까지 의자가 다 제작되고 또 성전문도 제작이 되어서 성탄 미사 때는 교체된 게 있는데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은 본당 예산도 절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시는 금축헌금 또 감사헌금으로 충분히 마련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또 순수로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모회에서 멸치 액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멸치 액젓은 울산 정자에서 나오는 액젓인데 울산의 명촌성당이라고 교우가 70명 미사 참여하는 그런 본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모회에서 아주 정성껏 마련한 거니까 필요하면 구입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론도 좀 짧게 하고 미사를 이렇게 빨리 한 것은 또 너무 좋은 찬미의 시간이 있어서
승모 울타리 가족들 설명 듣고 좋은 그런 참여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부님과 우리 도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요, 성모 울타리에서 정말 10년 만에 새롭게 좋은 건강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한 호두과자입니다. 이 호두과자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지금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호두과자의 밀가루는요, 저희들이 100% 국산 우리밀로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순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고요. 또 팥도 중국산 그 파닭감 가공된 그런 안검을 사용하지 않고요. 국산 공밀, 공물만 취급하는 남산 영농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국산 팥을 1등급으로 제일 좋은 팥만 저희들이 또 구입해서 5시간 동안 조리기간을 마친, 그래서 정말 달지 않고 어떤 힘술도 넣지 않고 팥만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산 팥의 구수한 맛을 정말 진하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마을에 황창현 신부님의 성국장 가루, 이 가루를 저희들이 여기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린 대신에 예비나 비싼 저희들 우유포트를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소금은 구운 소금을 저희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일반 계란이 아니라 1.5배나 비싼 친환경 계란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효소를 또 저희들이 숙성시킨 효소를 넣고요. 물도 수돗 물이 아니라 약 알칼리산 물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팥이, 호두도 정말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거든요. 그래서 10대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팥 맛이 달지 않고, 또, 호두를 정말 밟는 게 식감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호두하면 국내에서 제일 또 호두하면 천안 호두과자잖아요. 호두과자도 드신 분, 천안과 드신 보신 분들이 저희 호두과자 드시고는 천안보다 더 맛있네요 이렇게 하시셔서 저희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정성도 많던 이 호두과자입니다. 많은 애용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게 무가량빵입니다. 이 무가량빵은 말 그대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빵이고요. 여기에는 계란, 우유도 또 한 듯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빵을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요. 또 우리 집에 그 부수한 맛을 잡아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또 맛도 끄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시 보시면 쫀득쫀득한 게 담백한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또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서 밀가루 음식을 드시기에 좀 거북하신 분들은 이 빵이 참 좋습니다. 네, 이 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빵이 어디서 제일 배웠냐면 예전에 성신당 거기서 제일 요번에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만나고 좋은 재료로 만들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성모 울타리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형제들이 신앙 성경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사, 어떻게 빵을 만드나, 또 우리 신상 선생님 모시고 찬양하는 것, 이런 걸 다 올려놨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상 선생님, 네, 다 아시다시피, 생활성가를 정말 대중화시키신 분이시고요. 또, 대표곡으로는 인쇄신간, 또 내 발휘시키신 예수, 그리고 성사용 미사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수 겸 작곡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제부터 6시간을 정말 혼자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신 분이 저희들이 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길을
주님도 노래 잘하시죠? 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정말 징그럽다 하고 덥고 사랑해요. 성경한 마음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신클럽에게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Hey,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누리에 있는 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그 은혜가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기쁜 생활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귀신 동전 나리아 모여 네, 감사합니다.